여러분, 혹시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2의 중국, 인구만 14억, 영화 세월간이로 대표되는 발리우드, 마스크에서조차 빈부격차가 느껴지는 나라, 인도입니다. 오늘은 극과 극을 살고 있는 인도의 갑부와 빈곤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도는 제2의 중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노동력은 정말 중요한 자원인데요. 인도의 인구는 14억,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이고 조만간 중국을 추월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특히 인도는 학구열이 엄청난 나라인데요. 교육의 중심에는 인도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영화 세월간이에서 주인공들이 다니는 학교죠. 정부가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만든 인도 최고의 명문대입니다.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구열에 대한 집념이 굉장히 커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인도어는 몰라도 I is well은 아실 텐데요. 인도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영화죠. 인도 영화에는 꼭 춤과 노래가 등장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는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인도를 지배한 영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전통극의 형식을 빌려 쓴 게 인도 대중영화의 기반이 됐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계급 차별이나 빈부격차가 더욱 커졌고 영화를 보며 행복하고 재미있는 판타지를 즐기는 성향이 짙어진 겁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그리고 사회주의를 거치면서 가난한 나라 됐습니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지금은 부자가 많아지면서 빈부격차가 커졌죠. 아시아 최고의 부자는 놀랍게도 인도에 있습니다. 그의 회사가 인도 전체 GDP의 10%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죠. 딸이 결혼할 때 결혼식에만 1,000억을 넘게 썼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100대나 날려서 유명인을 죄다 모셔왔죠. 집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데 특이한 게 넓은 부지의 저택이 아닌 빌딩이에요. 관리하는 직원만 600명, 엘리베이터는 10개, 헬기 착륙장만 3개예요. 전통 주거 문화에서도 계급 차이가 돋보이는데요. 인도에서 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 푸카와 까차로 구분됩니다. 먼저 푸카는 벽돌이나 석조같이 내구성이 강한 건축 자재로 견고하게 만든 집을 의미해요. 주로 부유한 지배 계급이 이곳에 거주하죠. 반면 낮은 계급들이 사는 까차는 햇볕에 말린 흙벽돌로 지은 가옥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건축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소의 배설물인데요. 대다수가 힌두교인 인도인들은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건축 재료를 활용해 만들어진 집을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계급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카스트는 직업의 선택도 강제하고 있어요. 화장실 오물, 쓰레기 수거, 하수구 청소, 빨래터 노동자처럼 오염된 무언가를 처리하는 일은 대부분 불가촉 천민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의 세습도 빈부격차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 간 양극화도 엄청난데요. 특히 농촌은 기본적인 인프라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억지로 기차에 올라탄 인도 사람들의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대중교통이 열악해 지붕까지 올라타고 화장실이 없어 길에서 일을 보기도 하고 여성들은 그러다 성추행도 당하죠. 당연히 의료 서비스는 꿈도 못 꾸고요.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거기다 빈민촌에서는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심각할 때는 물 들어가서 싸우다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도 많습니다. 일체의 기계는 물론 스마트폰, TV 그 어떤 정보 매체도 접할 수가 없어 문명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 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인도의 살아있는 영웅, 푸네 대학 총장을 역임하고 여러 국제기구에서 활약한 나렌드라 자디브는 불가촉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인도 사회,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갈지 함께 지켜봅시다.